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의 TV T스타TV의 시정결 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태 선수 대 김강민 선수의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테란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형 7시 파란색 테란입니다. 도전자 김강민 선수의 진영이고요. 에버클랜이네요. 맞나요?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정길태 선수의 진영이에요. 지지클랜 두 명의 테란을 상대해서 전략적인 승부로 승리를 가져간 정길태 선수 초록색 테란입니다. 아, 프로토스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정길태 선수. 전진, 네, 뭐, 하네요. 근데, 봤어요. 네. 이게 그, 김강민 선수가 아마, 네, 전략적인 승부를 좀 준비해 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8배력이죠. 네, 8배력이에요. 이거 김강민 선수도 준비를 했는데 정길태 선수도 해가지고 게임 터졌어요. 예, 지금 팔럿이 없죠. 본진에 늦었어요. 자, 이거 방풀이 아니라 서로 준비한 건데 김강민 선수가 SCB가 더 세다 보니까 네, 유리하게 간 거죠. 자, 되게 재밌는 장면이네요. 보통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서로 센터에 뭘 하려다 보니까, 이 방송 경기다 보니까 이게 전략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센터에 뭐 건물 짓고 하는 플레이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방송 경기이기 때문에 자,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김강민 선수의 정찰 방향이 좋진 않습니다. 막 서치네, 막 서치. 정길태 선수도 분명 SCB가 밑에서 올라왔는데 왜 위쪽으로 정찰을 간지 모르겠지만 네, 위쪽으로 정찰을 갔어요. 서로가 정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웃기네요. 아, 분명 SCB 위에서 밑에서 올라왔는데 저분은 왜 모르는 거야. 자, 자, 소름 돋는 정찰의 움직임이네요. 네. 근데 바이오닉 출발인가요? 투베럭스. 이 사람은 애초에 그 전진 건물이 실패를 한 상태라서 8배럭을 들어간 상태였는데, 자, 8배럭 마린 메딕 찌르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애초에 8배럭 시작이라서 마린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8배럭 운영 가능합니다. 저 이티가 가끔가다 엽기스 상자 때 보여주는 움직임이죠. 파이베럭 스캔러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정길태 선수는 투파일럿 빌드 들어갔고요. 빌드가 꼬였기 때문에 투파일럿밖에 갈 수 없고 아카데미, 그렇죠. 자, 파이베럭 네, 바이오닉 찌르기 빌드예요. 이 찌르기가 SCB 동반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SCB가 본진에 있기 때문에 정길태 선수가 다크템플러나 네, 이런 빌드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앞마당 멀티를 선택을 한다면은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SCB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8배럭 찌르기. 자, 서로 간에 초반 상황이 기분 좋게 흘러갔지만 네, SCB를 찾으러 오는 모습. 이건 뭐죠? 아, 잠깐만요. 이건 뭐죠? 아, 이 건물 뒤에 그 돌상 뒤에 숨어있던 SCB를 못 봤습니다, 이거. 아,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거야 아마 이분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 이렇게 슝. 뭐 없네? 주바 이러면서 지나간 건데 아쉽네요. 예. 와, 못 보다니.
자, 이게 찌르면서 이티가 가장 많이 보여주는 빌드는 이제 원베럭스로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파이럭 빌드 파이어백 뽑아가지고 찌르면서 네, 앞마다 먼저 가져가고 앞마다 벙커 짓고 수비하면서 팩토리 운영 들어갈 수 있는 빌드예요 충분히. 네, 근데 지금 스캐너시네요. 네, 스캐너시 아까 스캐너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스캔 사내가 본질에 찍으면서 SCB 와가지고 뚫어내겠다라는 빌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입구에서 잘 수비를 해내야 됩니다. 일단 정기태 선수가 막을만한 빌드는 들어갔어요. 3게이트 자 일단은 막히면은 지지고요. 자 뚫리면은 낼름낼름 되는데 SCB가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이게 마린이 좀 뛰어나가는 상태에서 SCB가 뛰어나갔어야 되는데 SCB 너무 빨리 가죠? SCB가 더 빨라요. 예. 자 부산행 열차에 타지 못하면 난 죽는다. 자 스팀팩 쓰고 뛰어가고 있죠. 자 막히면 집니다 이거. 아 SCB 잘못 멈췄어요. 드라곤한테 비볐어야 되는데 방금. 아 김강민 선수 아 이거를 그냥 운영했으면 어땠을까라 생각하는데 아 SCB가 너무 빨리 멈췄죠. 예, 부산의 열차를 타려면 이제 그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닫아가지고 뒤에 있는 마동석까지 죽어버려가지고 마동석한테 존나 맞았죠. 자 이렇게 돼서 정기태 선수 3승 가져갑니다. 다음 경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예. 아 루티안이 클랜 가입하셨습니까? 뚜뚜뚜